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북한은 잔혹한 독재자가 주민을 압제하는 지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며 미국을 과소평가하지도 시험하지도 말라고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FTA 같은 통상 문제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성취를 거론하며 치켜세우기에 상당한 시간을 쏟았습니다. 한일 정상은 오전에 DMZ 비무장 지대를 전격 방문하려 했지만 기상 악화로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와서 DMZ에 꼭 가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한반도 주변에 세계 최대 항공모함 세척이 배치됐습니다. 이 항공모함들이 모레부터 나흘간 동해 인근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며 북한 압박에 나섭니다. 우리나라 방문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북핀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환영 행사를 위해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고 극진히 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운영과 관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활용해 세월호 맞대응 집회를 열도록 관여했다는 내용만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채무자를 경찰서에 불러다 놓고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채무자는 4시간가량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 돈 일부를 갚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갑자기 사라진 신혼부부 실종 사건에 관련된 30대 여성이 노르웨이에서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여성은 실종된 남편의 옛 여자친구로 알려졌습니다. e스포츠협회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수석의 옛 보좌진이 1억 원가량을 자금 세탁에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출국에 앞서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 체제는 지옥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과소평가하거나 시험하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용태 기자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론 24년 만에 국회 단상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34분 연설의 3분의 2 이상을 북한에 대한 비판과 경고로 채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북한의 처참한 현실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꼬집었고 지옥, 악당, 폭군 같은 원색적 표현을 총동원했습니다. 김정은에게 직접 말하는 듯한 화법도 사용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the paradise your grandfather envisioned. It is a hell that no person deserves. 이렇게 잔혹한 북한 체제는 고립돼야 마땅한 만큼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 무역 관계를 아예 끊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며 북한은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This is a very different administration than the United States has had in the past. Do not underestimate us and do not try us.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북한을 향해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 기조를 거듭 강조한 셈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핵을 폐기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개인과 체제에 대한 비난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는 담았지만 군사 행동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물리적 위협 수위는 낮췄다는 평가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일자리 창출하러 왔다며 장사꾼 기질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회 연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FTA 재협상이나 무기 구매 같은 문제는 아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거론하며 한국 칭찬에 상당한 시간을 쏟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준모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처를 딛고 각 분야에서 최고 국가 반열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동맹국으로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hich has become a tremendously successful nation will be a faithful ally of the United States very long into the future. 과학, 문학, 음악 등 세계에서 맹활약하는 한국인들의 우수성을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 골프 선수들에 대해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The top four golfers, one, two, three, four. The top four were from Korea. Congratulations. 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한 압박이 예상됐던 통상 문제는 사실상 연설에서 빠졌습니다. 한미 FTA란 단어는 아예 나오지 않았고 원론적 언급을 단 한 차례 했을 뿐입니다. We had productive discussions on increasing military cooperation and improving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our nations on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reciprocity. FTA 재협상 절차가 이미 시작된 데다 우리나라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의사까지 밝힌 상황임을 고려하면 한국 국회 연설에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꾼 기질을 드러내며 압박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네, 이렇게 덕담과 칭찬이 가득하다 보니까 국회 분위기도 오랜만에 훈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여야 할 것 없이 기립박수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엄지를 세워서 화답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는 이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앞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피켓을 들었다가 퇴장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입장하자 여야 모두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보냅니다. 연설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손짓과 몸짓으로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한국의 번영을 기적이라 말하면서 양손을 활짝 펼쳐 보였고 One of the great nations of the world, and I congratulate you. 연설 도중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Eight of the top ten players were from Korea. And 연설이 끝나자 600여 명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럽다는 듯 엄지를 치켜 세워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22차례 박수를 받았는데 24년 전 빌 클린턴 대통령 연설 때보다 15차례나 많습니다. 민중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전쟁 반대 피켓을 들었습니다. 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례적으로 본청 1층까지 내려가 영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방명록에 한국과 함께해서 영광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국회 주변에선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에 대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려 오전 내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국회 연설에 앞서 오늘 아침 한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비무장지대를 함께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안개가 워낙 많이 끼는 바람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국에 와서 비무장지대를 꼭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유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7시 40분쯤 미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1을 타고 용산에서 55km 떨어진 DMZ로 향했습니다. 언론에 알리지 않은 깜짝 행보였는데 짙은 안개가 문제였습니다. 18분을 날아가 파주까지 갔지만 주변 헬기를 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시거리가 좁아지자 비밀 경호국이 회항을 결정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용산 기지로 돌아와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10분 단위로 DMZ 방문 의지를 전달하며 기다렸지만 기상 상태는 그대로였고 오전 9시쯤 방문은 취소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개 때문에 헬기에서 차량으로 바꿔 탄 뒤 DMZ에 미리 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정상의 DMZ 방문은 어제 단독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 전 지도부와 환담에서 다시 와서 DMZ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방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빈틈없는 한미 동맹과 평화 수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당신들의 희생은 언제나 기억될 거라고 적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거침없는 돌출 발언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중에는 이른바 말폭탄 없이 상당히 절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실리 앞에서는 여지없이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김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분야는 역시 북핵 발언이었습니다. 화염과 분노, 꼬마 로켓맨처럼 몇 달 전까지 북한을 향해 쏟아냈던 말폭탄은 없었습니다. 대북 압박은 계속하면서도 표현은 훨씬 절제했습니다. The flourishing ends and the prison state of North Korea sadly begins. 한반도 전쟁 불가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배려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코리아 패싱은 없다는 한마디는 현 정부 최고의 외교적 성과로 꼽힙니다. Republic of Korea, Korea is very important to me, and 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 I can tell you that right now. 가는 곳마다 한국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고 돌출 발언이나 트럼프식 악수와 같은 논란이 될 만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With that beautiful ceremony, it doesn't get more beautiful than that. I know the work that was put into it. 과거 끔찍하다고 표현했던 한미 FTA는 좋지 못했다는 수준으로 순화됐습니다. A deal that frankly has been quite unsuccessful and not very good for the United States. 대신 경제적 이득 앞에선 직설적인 화법을 쓰는 건 여전했습니다. 첫 일정인 평택 미군기지 방문에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방한 목적 중 하나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We create lots of jobs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one of the reasons, one of the very important reasons I'm here. 한국의 무기 구매는 아예 금액까지 밝히며 사실상 도장을 찍는 발언을 했습니다. But they'll be ordering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equipment, and we've already approved some of those orders. 달라진 트럼프 대통령에다 김종숙 여사와 잘 어울린 멜라니아 여사까지 한국에서만큼은 국빈에 어울리는 품격을 잃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주로 명분을, 미국은 실리를 얻어 서로 챙길 거는 챙겼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확인됐다는 점에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성과와 남은 과제는 김웅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방한 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까지 거론하며 북핵 해법에서 강경 대응 기조였습니다. 대화 분위기 조성에 방점을 찍은 우리 정부와의 불협화음 우려가 나왔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언급하지 않았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We will offer a path to a much better future. It begins with an end to the aggression of your regime. 청와대도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 완전 해제와 미 최첨단 무기 도입을 약속받은 점도 자주국방 차원에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거액의 무기 수주란 실리를 챙긴 셈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한국군의 전력 강화 플러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도 토대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두 정상의 시각차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협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We actually spent some of that money, and as you know, that money was spent for the most part to protect South Korea, not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이런 성과를 토대로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말 시진핑 주석과 사드 갈등 봉합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어제 청와대 만찬 메뉴로 우리 독도 주변 깊은 바다에서 잡히는 독도새우가 올라왔죠. 어획량이 적고 미식가들 사이에서 최고급으로 꼽히는 식재료인데 이 독도새우를 두고 일본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일 메뉴라는 겁니다. 정상회담을 둘러싼 신경전, 도쿄에서 최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우리 정부가 한미 정상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초대한 점을 트집잡았습니다. 청와대 측이 한일 역사 문제에 있어 미국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한 데 대해 일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만찬 메뉴에 들어간 독도 새우에도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미일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외국은 타국은 요진을 어느ように 説明するかについて コメントは差し控えますが 日米間の 긴밀한 連携に 악영향을 及ぼす ような 動きは 避ける 必要が 일본 언론들도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반일 만찬이라고 비판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외교적 감각이 의심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내 반 트럼프 시위도 집중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나라 방문을 단순 비교해 자신들의 외교 성과를 더욱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일정을 마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늘 낮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은 환영 행사를 위해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며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환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편상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용기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곧바로 연회 장소인 자금성으로 향했습니다. 자금성은 오늘 하루 관광객을 받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접대를 위해 통째로 비워졌습니다. 시진핑 주석 부부가 미리 나와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반겼습니다. 시 주석 부부는 자금성 내부를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안내한 뒤 잠시 차를 마시며 덕담을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손녀 아라벨라가 중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중국시를 읊는 동영상을 시 주석 부부에게 보여줬고 시 주석은 아라벨라의 중국어 실력이 많이 늘어 A+를 줄 수 있겠다며 칭찬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은 경극궁회를 관람한 뒤 현재는 자금성 내 건복궁에서 연회를 갖고 있습니다. 황제의 궁궐을 연회 장소로 택한 것은 극진한 성의를 보이는 한편 200년 전 세계 최강국이었던 청나라의 후예로 미국에 기죽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지난 4월 시 주석의 방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재회하는 양국 정상은 오늘 연회를 겸한 비공식 면담을 가진 뒤 내일 공식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이런 극진한 대접과는 별개로 미국과 중국 정상 앞에는 쉽지 않은 회담 의제가 쌓여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와 무역 불균형 문제를 둘러싼 두 스트롱맨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와 무역 불균형 해소가 핵심 의제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중국에 요구할 게 많고 중국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대북 제재에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하지만 중국은 요지부동입니다. It's going to take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rking together and leading the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to prevent the threat from North Korea.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어느 선에서 절충할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중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보험 분야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성과를 얻겠다는 입장입니다. 시 주석은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선에서 버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중국은 대신 미중 간 신형 대국 관계임을 확실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聚焦合作管控分歧确保中美关系呢能够继续持续稳定向前发展 집권위기 신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나 이 외교 성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단 어떤 형식으로든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관측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미국의 항공모함 세척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레이건함은 대한해협, 루즈벨트함은 일본 오키나와 남쪽, 니미츠함은 타이완 남쪽에 있는데 무려부터 나흘간 이 항공모함 세척이 우리 동해 인근에 모여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루스벨트 함과 니미츠 함이 레이건 함이 있는 대한해협 쪽으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세계 항모 전단이 모레부터 나흘간 동해 인근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최강 전력인 10개 항모 전단 중 3개 전단이 한꺼번에 한반도로 집결하는 겁니다. 각 항모 전단은 항공모함을 필두로 핵잠수함 한두 척, 수상함 서너 척, 그리고 전투기, 전자전기를 포함한 항공기 70여 대로 구성됩니다. 항공모함 3척과 함께 핵잠수함 최대 6척, 수상함 10여 척, 그리고 항공기 200대 이상이 동시에 동해 인근으로 진입해 사상 최대 대북 무력 시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일 전략 자산을 전개하다가 이번에는 항모 강습단을 3개까지 동해에 동시에 동원해서 최대로 최후의 수단으로 북한에게 군사적 강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지스함 한 척과 구축함 한 척을 보낼 계획입니다. 세계 항모전단은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동북아시아 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도 연합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해상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다에서 벌이는 미일 항모연합훈련은 중국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을 참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쓴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를 감정해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실물 검증도 하기로 했는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겁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뇌물 혐의를 재판하고 있는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 씨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의 감정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태블릿 PC는 드레스덴 선언문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한 다수의 청와대 자료가 담겨 국정농단 사태를 알리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태블릿 PC에 저장된 위치 정보가 최 씨의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최 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줄곧 해당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감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감정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 씨 측 신청을 받아들인다며 외부 전문가 3명도 감정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에 앞서 이르면 내일 공판정에서 태블릿 PC에 담긴 문서 등을 열람할 계획입니다. 태블릿 PC가 법정에 제시되면 국정농단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일반에 공개되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삼성을 압박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 돈 상납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나온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작심한 듯 검찰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할 만큼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일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오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거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배경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 돈을 합법적인 특수활동비와 전혀 섞지 않고 비밀리에 썼다며 특수활동비 존재를 청와대에서 단 4명만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돈을 사실상 비자금으로 썼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씨를 모레 소환하는 등 관련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수사 피의자 사망과 관련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고 또 배의 운영과 관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걸 조사했는데 그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세월호 실 소유주는 국정원이다. 인터넷을 달궜던 이런 의혹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월호 매입과 등기, 증계축 절차 관련 서류상 소유자명은 모두 청해진 해운이 맞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가 청해진 해운의 주식과 관련 선박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선박에 실렸던 건 운송업체와 청해진 해운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일 뿐 국정원 개입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에서 건진 노트북 속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이름의 파일은 2000톤급 이상인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려고 실시한 합동보안측정 점검 결과를 한 선원이 메모해놨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보고개통도에 국정원이 등장하는 것도 청해진 해운이 테러 등 비상시 신속 대처를 위해 자체 판단으로 기재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활용해 세월호 맞대응 집회를 열도록 관여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 세월호 사건 발표를 끝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5개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전직 국정원장 등 직원 4명, 민간인 50명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오늘 오전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근처에서 5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 지폐 수십 장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본 운전자들이 갑자기 차를 세우고 이 돈을 줍느라 아찔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대구시 검단동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속도를 내고 달리던 차량들이 북대구 나들목을 앞두고 갑자기 꼬리를 물더니 비상등을 켜고 급하게 멈췄습니다. 고속도로 바닥에 뭔가 날리는 것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5만원권과 만원권 등 지폐들입니다. 2차선에 있던 차량 4대는 아예 멈췄고 맨 앞에 있던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 떨어진 지폐를 급하게 줍습니다. 지폐를 줍기에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급정거하는 아찔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큰 사고는 나진 않았었는데 급하게 갓길로 빠지기 위해서 차선 변경하는 차들이 굉장히 좀 위험했었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돈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던 차량에서 5, 60만 원의 지폐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현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아닌 경우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해 돈을 줍기 위해 갑자기 멈춰선 운전자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자신의 돈을 갚으라면서 이 채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 차용증까지 쓰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겁박도 있었다는데 해당 경찰관은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43살 김모 씨는 지난 8월 한 경찰서 형사팀장인 A 경감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중고차를 사고 팔아 단기간에 수익금과 원금을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돈을 제때 주지 못해 A 경감에게 먼저 연락했고 지난 9월 초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아있으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와가지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김 씨는 A 경감이 형사과 당직실에서 돈을 빌려갔다는 차용증을 쓰게 했다고 말합니다. 구속시키겠다고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안 보내줬습니다. 경찰서에서. 여기서 빨리 구해라, 돈을 구해라 이렇게. 김 씨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4,800여만 원을 A 경감에게 송금하고서 약 4시간 만에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A 경감이 겁을 줬다며 통화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너 내가 그냥 안 했어. 너 고생한 것뿐만 아니고 너 정말 형제가 많이 살게 할 거야. 이에 대해 A 경감은 차용증을 쓰려고 함께 경찰서로 갔을 뿐 위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큰소리로 말했다는 거 이런 것도
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못 가게 한 적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고소 한 번만 고소 좀 믿어주고 저한테 기회를 주십사 해서 A경감은 김 씨가 투자금으로 중고차 매입조차 안 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반대로 김 씨는 A경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경기 남부경찰청은 별도의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방송됐던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유럽의 노르웨이에서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사라진 남편의 예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아파트 CCTV에 부부가 외출하는 모습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다 놀랬어요. 밖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리지. 실종 당시 남편의 휴대전화는 부산 기장군에서 부인의 전화는 서울 강동구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뒤 현재까지 두 사람 모두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노르웨이에 사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이 신혼부부 실종 사건과 깊이 관련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실종된 부인 최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결혼에 불만을 표하며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실종되기 2주 전에 A씨가 국내에 들어왔고 부부가 실종된 뒤에는 예정보다 빨리 출국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고 결국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체포했습니다. 그분이 바쁘다고 안 들어오시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게 돼 있고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불법 개인 교습을 하고 또 자신이 가르친 입시생의 실기 평가관으로도 나섰던 음대 교수 지난 6월 이 시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 대학이 해당 교수에게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 징계가 끝나자마자 이번 수시 전형 실기 평가에 또다시 심사위원으로 앉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기호 기자. 고3 수험생을 포함해 고교생들에게 불법 개인 교습을 한 추계예술대학 A 교수. A 교수는 대학 입학 실기 시험 심사위원을 맡아 자신이 가르친 고교생을 직접 채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심사하셨죠? 네, 심사했습니다. 가니까 심사 제가 시험 보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서 가니까 나왔는데. SBS 보도 이후 대학은 한 달간 진상조사를 벌여 A 교수에게 8월부터 10월까지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러진 추계예대 수시 실기 전형에서 A 교수가 심사위원 명단에 또 올랐습니다. 지난 3일 추계예대의 수시 전형 실기 시험장입니다. 몇 번째 앉았다고? A 교수는 지난 2일과 3일 치러진 기학 실기평가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정직에서 복귀한 지 이틀 만입니다. 관현학과에서는 이제 중징계 기간, 3개월 정직이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마 논의하셔서 심사위원으로 배석을 시키신 것 같아요. 조심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예. 학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4일로 예정됐던 실기시험에선 A 교수를 심사위원에서 뺐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부산의 한 장애인 협회장 부부가 억대의 장애인 급여를 가로챈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지난 7년 동안 계속 돈을 지급해왔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장애인 협회입니다. 이 협회에 소속된 지체장애 2급의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협회장의 아내이자 사무국장인 B씨에게 제공합니다. 통장을 제공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다른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에 속은 겁니다. 장애인 일자리 획득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내 대신을 이루시게 해. 하지만 A씨를 대신해 일한 장애인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협회장 부부는 A씨 통장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빼돌렸습니다. 협회장 부부가 빼돌린 금액은 경찰에 확인된 것만 1억 1천만 원 상당. 7년 동안 8명의 장애인을 일자리 사업에 이름만 등록해놓고 돈을 가로챘습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그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통장을 개설케 하고 다 편취하고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정작 장애인 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협회장 부부는 최근 사태가 불거지자 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직장 내 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성희롱 발생 장소 가운데 41%가 직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8시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이렇게 심신을 파괴하고 관계를 마비시키는 직장 성폭력 문제를 다뤄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약자 가운데서도 약자인 비정규직 여성들의 고통을 노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9살 A씨는 3년 전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온몸이 떨립니다. 작은 회사에 막내로 입사해 지방에 출장 갔을 때였습니다. 반주를 곁들인 저녁 자리에서 상사의 성희롱이 시작됐습니다. 성형수술에서 가슴이 큰 여자보다 가슴이 좀 작더라도 자연스러운 가슴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늦은 밤 숙소에선 끔찍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그 상사가 방에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과격하게 이렇게 눈을 쪼드리면서 말하더니 점점 애달프게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을. 눈 좀 열어줘, 너 만나고 싶어, 너랑 빨리 만나고 싶어, 너 보고 싶어. 상사의 추태는 30분 넘게 계속됐고 숙소 직원의 만류로 겨우 끝났습니다. 청혼의 꿈을 안고 들어간 첫 직장. 계약직이었던 A씨는 그 상사에게 밉보일까 두려워 그 이후로도 계속 침묵해야 했습니다. 저는 막내였고 한참 갈 길이 멀지 않았나. 대기업과 달리 작은 기업에는 사내 성폭력 전담 기구가 없는 곳이 많은 데다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고용이 불안하고 동료와의 유대감이 낮은 비정규직은 직장 성폭력에 더욱 취약합니다. 아직 회사에서 어떤 다른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지 못한 상황인 거죠. 비정규직 여직원만 노려서 성추행을 반복하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고용 불안을 미끼로 성적 폭력을 저지르고도 죄책감 없는 상사. 회사의 명예를 앞세워 덮기에만 급급한 사주. 당하고도 말 못하는 비정규직 성폭력 피해자가 느는 이유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군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캘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 사항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7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가 민간인 군무원을 선발해 이들 중 일부를 댓글 공작 활동을 한 530 심리전단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확실한 우리 편을 뽑기 위해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게 하고 신원조사 기준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뒤 오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하고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서 3천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5월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법과 절차에 따른 진행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검찰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그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9대 대선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대선 사흘 전 열린 투표 독려 행사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도 참석해 시민들과 프리허그를 나눴습니다. 당시 탁 행정관의 요구로 주최 측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음악을 검찰은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돼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의 탁 행정관 기소에 대해 청와대는 법과 절차에 따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사법 처리 내용 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비춰지는 걸 경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탁 행정관 기소 결정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사흘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병헌 수석 측근 수사에 이어 탁 행정관의 기소까지 이전 정권 적폐 수사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균형 맞추기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 가운데 1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전병헌 정무수석의 옛 보좌진들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병헌 수석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손영원 기자입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 씨 등 3명은 재작년 7월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 가운데 1억 원가량을 허위 용역 거래를 꾸며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안에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 빼돌린 돈의 사용처뿐 아니라 사업 관련성이 없는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갑자기 3억 원의 후원금을 낸 배경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무렵 재승인 심사를 앞둔 롯데홈쇼핑이 당시 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e스포츠협회 회장이었던 전 수석에게 후원을 빙자해 청탁 대가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관계자들로부터 윤 비서관을 통해 10억 원의 후원 요구를 받았지만 액수가 너무 커 3억에 합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스포츠협회 측은 당시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의 매력을 느껴 후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협회 관계자들을 계속 불러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전 수석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도 캘 방침입니다. SBS 손형아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청년들이 해외 취업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학벌 같은 소위 스펙 때문에 미리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해외 취업 박람회. 구직자 1,300명이 지원해 서류 심사를 통과한 700명이 면접을 보는 자리입니다. 해외 기업 100개사가 참여해 10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3분의 2는 일본 기업입니다. 한국인의 유수한 엔지니어를 採用しようと来ています.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취업자 수는 4,811명. 최근 3년 사이 3배로 늘었는데 지난해엔 일본 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 자체가 구인난을 겪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이제 일본 취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취업난이 계속되는 데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학벌주의 풍토도 구직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좀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우선 학벌로 너무 많이 걸러진다는 느낌이 있었고 They're really focused on, you know, building their career. 하지만 국내 취업만큼 해외 취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하길 원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순인데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려운 데다 IT, 바이오, 금융 같은 전문직이 아니라면 면접 기회조차 갖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SBS 정현우입니다. 요즘 패션이나 뷰티, 일상생활까지 다양한 분야를 영상으로 풀어내는 스타 유튜버들이 인기죠. 최근에는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 일명 북튜버들이 화제입니다.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명보다 책임지라로 더 알려진 이가희 씨입니다. 범죄는 주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발생하는데 책 내용을 3분 정도로 정리해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는 영상을 한 주에 3번 정도 올립니다. 직장에서 늦게 돌아와서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책까지 잘 안 가잖아요. 더 좋은 질문, 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콘텐츠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어요. 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싱어송라이터 김겨울 씨의 겨울서점은 책 택배를 풀어보거나 책 사은품을 비교하기도 하고 온라인 독서 모임을 갖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주변에 이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 근데 독서 모임 나갈 시간도 없고 이런 분들은 이 사람이랑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느낌을 좀 더 확실하게 받으시는 것 같고 책의 복잡한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해 전하는 책 그림은 구독자가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뒷담화와 거짓말에 있습니다. 지식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북튜버가 인기를 끄는 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한 해에만 7만여 종의 신간이 쏟아져 나오지만 상당수가 그냥 묻혀버리는 상황에서 책을 발굴하고 알리는 북튜버를 출판업계도 반기고 있습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빼어난 퍼팅 실력으로 지난주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오른 퍼팅 여왕 이승현 선수가 자신만의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김영석 기자입니다. 이승현의 중장거리 버디 퍼트가 신기할 정도로 홀에 쏙쏙 빨려 들어갑니다. 이승현은 드라이브샷 비거리 214m로 108위에 불과하지만 투어 2위의 퍼팅 실력을 앞세워 단타자의 약점을 극복하고 9타 차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승현에게 4m 거리에서 10개의 공을 쳐보라고 했더니 무려 8개를 홀에 넣었습니다. 성공률이 80%로 보통 선수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퍼팅을 잘하는 비결은 뭘까? 거리 가면 이제 저는 발걸음으로 처음에 이제 세는데요. 10발 내리막? 거리에 따라 백스윙 크기를 조절합니다. 5발일 때 여기까지고요. 10발일 때 거의 2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스트로크를 낮고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동전 하나 정도 바닥에 있으면 닿을랑 말랑한 정도로. 경사를 읽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라이를 잘 보는 거는 기억력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실패를 하고 아 이게 조금 더 봐야 되는구나. 자신만의 그립 노하우도 공개했습니다. 내리막을 칠 때는 그립은 세게 잡되 스트로크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이승현은 퍼팅을 잘하려면 세 가지를 꼭 명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감, 리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SBS 김영성입니다. 종일 말썽이던 미세먼지가 서서히 옅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내려졌던 미세먼지 주의보도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내일은 차갑고 깨끗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대기 정체가 이어지는 일부 남부지방은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륙지방으로는 올가을 첫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 경북 봉화는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은 16도, 광주 19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금요일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고 갈수록 기온은 내려가겠고요. 수능일인 다음 주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난 귀한 음식을 손님에게 대접한 걸 두고 다른 나라가 뭐라고 참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 국가 간 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움직임은 피해달라고 오늘 말했는데 일본이야말로 그 점을 꼭 유념했으면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